뭐 결혼 전부터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고 폐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옷을 입고 탁그 앞에 그 갔는데 오 이거 뭐지? 어쩜 이게 가능했지? 저는 김학경이고요. 서울에서 6살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고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있고요. 그 신랑이 이제 귀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그 폐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막 내고 뭐 어떻게 어떻게 경운기 타고 입장을 하자. 트럭을 3대를 붙여서 무대를 만들고 인조잔디를 깔고 그런 꽃들을 다 따가지고 소주병에다도 꽂아놓고 제 친구들이 또뭐 풍선 같은 거 달아놓고 제법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날은 너무 행복했죠. 잘 기억 못해요. 근데 애가 좋아해요. 거기를.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. 뭐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닌데 내집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공의리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차이는 굉장히 커요. 제가 아이를 낳고 초반에 이렇게 애를 키우는 그 온전한 시간을 시골에서 보낸 게 돌이켜 봐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시골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신발 한 두짝 신고 나가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수시로 할수 있는 데인데 도시는 그렇지 않고 마음먹고 나가거든요. 밖을 나간다는 것도. 가끔 이제 시골에 가면 지금 딱히 머물 데가 뭐 있긴 있지만 그 지인들의 공간이고 우리만의 공간을 소박하게나마 좀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려가서 좀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?